집 앞 골목에 주차된 상태였습니다. 자, 이때 차량 한 대가 지금 빠르게 달려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때 지나던 사람도 놀란 것 같은데요. 심상치 않습니다. 왜일까요? 대모자의 차량을 들이받은 후 그대로 전복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뭐가 문제였을까요? 골목길 가속으로 인한 사고죠. 엄청 빨리 달리더라고요. 영상을 보니까 골목길에서는 애들이나 뭐 갑자기 튀어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럼요. 현장 사진입니다. 좁은 골목길에서 빠르게 달린다면 순간적인 상황에 대처할 수 없게 되죠. 인사사고의 위험도 큽니다. 사고가 벌어진 뒤엔 돌이킬 수 없습니다. 만일의 상황을 절대 간과하시면 안 되는데요. 골목길에서는 반드시 서행운전 부탁드립니다. 경기도 평택입니다. 제보자의 차량이 신호에 맞춰 지금 멈춰서는데요. 잠시 후 차가 움직이는데 보셨나요? 갑자기 달려나온 차량이 흰색 차량과 충돌하면서 차가 완전히 뒤집혀버렸습니다. 제보자가 가까이 가서 상태를 확인했다고 하는데요. 차량에 있던 운전자는 어떻던가요? 잘못됐는지 알고 꺼내드릴 때 좀 긴장을 많이 했죠. 저 말고도 주위에 공사하시던 분이나 이런 분들도 몇 분 오셨었거든요. 약간 의식이 조금 들어오시길래 앉아 계시라고 그랬죠. 어디 부러지거나 그랬으면 안 되니까요. 사고 원인은 뭐였을까요? 신호등이 녹색으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좌측에서 달려오던 차량의 신호 위반이네요. 교통신호는 생명의 약속이죠. 꼭 지키셔야 합니다. 강원도 원주의 한 교차로입니다. 제보자의 차량이 신호를 받고 출발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 순간 구급차가 갑자기 진입하면서 승용차와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앰뷸런스 뒤에서 환자분이 들것에 실려서 내리셨고 그다음에 환자 가족분들도 한두 분이 같이 내리셨는데 많이 다치신 것 같아서 제가 좀 놀랬고, 사이렌을 먼저 많이 울리고 이렇게 왔다면 그 사고 차량분도 좀 미리 인지를 했을 텐데. 당시 현장 사진입니다. 신호를 위반하고 진입한 구급차와 충돌하면서 승용차는 보조석 쪽에 큰 충격을 입었습니다. 구급차량이라도 교통법규를 위반해서 사고가 날 경우 책임이 있다고 하네요. 언제나 안전제일의 앞장서는 모범운전 부탁드립니다. 제작진에게 도착한 미스터리한 제보. 그 주인공을 만나러 가는데 영 안색이 좋지 않네요. 제가 끊을 이유로 잠을 맨날 샜습니다. 그때가 밤 12시쯤이었는데 모든 감각이 되살아난다는 공포의 밤 12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보자에겐 그저 평범한 하루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제보자의 차량이 지하차도를 막 빠져나올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방금 보셨나요? 제보자가 어둠 속에서 갑작스럽게 맞닥뜨린 건 이게 대체 뭔가요? 아, 정말 섬뜩한데요? 한복을 입었는데 이제 아무 표정 없이 귀신같이 천천히 걸어 내려갔습니다. 클락션을 올렸는데도 아무 미동도 없이 그냥 아무 표정 없이 밤 12시가 넘은 시간에 한복을 입고 내려올 거라는 생각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네, 차량 통행마저 뜸했던 이곳을 홀로 거닐던 의문의 존재.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혹시 이곳엔 다른 단서가 있을지 관할 지구대의 영상을 가져가 봤습니다. 어떤가요? 어디 뭐 특징은 못하겠네. 그곳에는 CCTV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고 우리가 야간에 순찰 돌아도 저런 경우는 본 적이 없습니다. 당시 제보자가 지나던 지하차도를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이쪽으로는 지금 사람이 다닐 수 없는 곳인데요. 다른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사찰이나 암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무속인이나 아니면 관련된 종사자가 아닐까. 글쎄요. 경찰의 진술을 토대로 인근에 있는 무속인을 찾아가 봤습니다. 혹시 이분은 영상에 담긴 존재를 알고 있을까요? 블랙박스에 목격된 바로 그 시간 이곳을 지난 적이 없는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 신고서를 하는 행위다 이거는 또 그런 데서는 안 하거든. 뛰어다니면서 거기 가겠어요? 길가에서 걸어가는 여자. 뭘까요? 어떤 여자인지 한번 봅시다. 자, 드디어 정체가 밝혀지는 걸까요? 귀신이라고 죽은 사람이라고 확실하게 나는 보고 있는데요. 네? 더 무서운데요. 귀신이라고요? 어둠에 둘러싸인 채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정체불명이 무속인의 말처럼 정말 귀신일까요? 볼수록 더 소름이 돋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조작은 없는 건지 전문가에게 들고 가봤습니다. 이 영상 이게 조작된 영상이나 그런 건 아닐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합성된 영상은 아니고 실제 촬영된 블랙박스에서 촬영된 영상 맞습니다. 그래요? 사람인지 아닌지 지금 상황 자체가 조건들이